수업도 굉장히 조용하고 뭐 노유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충전 안 돼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런데 220V가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로만 한 대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지포 렉스턴 2.2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7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만 9천 키로였고요. 경유에 완전 무사고 흰색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요, 2,420만원입니다. 지포 렉스턴의 장점은요, 미션이 벤츠 미션이고요. 그리고 이 4륜 구동이 장점입니다. 실장님, 이게 그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죠? 이 차는요, 통 프레임 바디예요. 아, 통 프레임 바디? 그게 뭐냐면요, 네. 상당히 튼튼하고 이 프레임 바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시에는 다칠 염려가 전혀 없어요. 일단 외관 설명을 해드리면요, 외관은 저희가 이제 상품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어는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80-9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있고 필기스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팅은요, 잠깐만요. 네, 루마 선팅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백미러 비스가 살짝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임 등급이거든요.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 타이어 테일 상태도 한 80-90% 남아있고 휠그스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전면 선팅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본넷, 라이트, 그릴, 범버 너무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 한번 보시죠.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어와요. 네. 꼭 무기 같아요, 무기. 정쟁터에 나가면 안 다칠 것 같은 느낌? 여기 보시면 기존보다 상당히 3cm가 길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높이를 봤을 때는 낮아졌고 길이는 넓어졌고 안정감을 준대요. 그리고 이게 22인치 킬이고 그리고 외관상을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하고 웅장하네요. 뒷모습인데요. 뒷모습도 굉장히 웅장하네요. 시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약간 새 같은 느낌? 독수리 같은? 너무 멋있어요. 약간 램프 장체도 네네. 되게 심플하면서 고급진 것 같아요. 네, 멋있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자동인가요? 네, 파워 트렁크입니다. 예. 트렁크 보시면, 뭐, 이 차량이 5인승 모델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제어센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한 6개는 그냥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진짜 넓네요. 근데 네. 조금 네. 아쉽네요. 네. 여기 트렁크를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네. 미세한 장비스나 이런 네. 게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네. 이거 다 복원해 주시죠? 네, 다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엔진 부분인데요. 이 차가 17년식에 8만 뛰었습니다. 거의 9만 가까이 뛰었는데 엔진 보시면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 뭐 노유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또 AS를 또 3개월 5,000km 보증해 드릴 때문에 엔진과 미션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 차의 연비나 토크는 어떻게 되죠, 시장님? 2.2 디젤 엔진 202 마력 45 토크고요. 7단 벤츠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비가 몇 킬로죠? 11.6km입니다. 4륜 구동이 11.6km면 상당히 연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한 13km, 시내에서는 한 9km 정도 되는 건데요. 4륜치고는 굉장히 연비가 좋은 겁니다. 일단 실내에 탔는데요. 일단 선팅은 굉장히 좋은 게 돼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왜냐면 깨끗해요. 일단 깨끗하고 핸들이나 손잡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좀 놀랄 거는 내비가 굉장히 크네요. 네, 내비가 굉장히 크고 왼쪽에는 경사로 저속 감지 장치라든지 220V 버튼, 그 다음에 파워트렁크 버튼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전자바퀴 브레이크 되어 있고 4륜, 2륜 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고요. 조수석, 운전석 통풍 시트, 온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웬만한 옵션 다 되어 있고 예, 공조 시스템 역시 들어가 있고 넓은 내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투 채널, 그 다음에 선루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 그리고 천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커졌다? 이런 느낌. 웅장하다? 넓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시트 상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데 뒤에는 어떠신가요, 시장님? 뒤에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왜요? 제가 딱 좋은 점 220V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나 여행을 갔을 때 충전 안 돼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런데 220V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매트. 네. 와 이거 옵션인가요? 밖에서 사시는 건데 이것도 네. 상당히 조금 비쌉니다. 네, 보시면 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시트가 되어 있다는 거 장착할 수 있게끔 이런 마크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딱 열어봤을 때 네. 자동 앞으로 컵홀더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가죽 상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쉬운 요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들이 보통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장님이? 근데 뭐 떨림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핸들 떨림이 심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잠깐만 서볼게요. 핸들 떨림 뭐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바로 출발했을 때도 되게 매끄럽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분석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이 쌍용차들이 사실 디젤차로는 굉장히 선두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엔진이나 미션의 어떤 이런 것도 뭐 물론 벤츠의 부품을 많이 써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방음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소음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저는 굉장히 넓고 좋은데요. 쾌적한데. 뒷좌석은 어떠세요 시장님? 냄새 담배 안 피셨나 봐요. 네. 냄새가 네.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가죽 냄새, 미세한 냄새조차도 안 나고 깨끗해요. 실장님이 차가 좀 높아서 네. 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근데 저는요, 이게 높아서 네. 되게 좋은데요. 약간 탱크 같아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뭐랄까, 좀 예, 자신감이 확 붙는데요, 그냥. 약간 몸과 무기가 막 지나가는 느낌? 왜 큰 차들을 이렇게 타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포 렉스턴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4륜 구동이고요. 그리고 벤츠 믹션이에요. 그리고 SUV 자체가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제 넓다 보니까 짐을 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이런 옵션 자체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면 48시간에 연락 주시면 전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환불해 주시나요? 진짜 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